네, 축구 대표팀 사령탑의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정 회장이 침묵하는 사이에 영원한 캡틴 박지성까지 공개적으로 정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퇴진의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. 정주희 기자입니다.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 7일 5개월간 공석이었던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축구협회. 이튿날 설명과 해명에 나선 건 정몽규 회장이 아닌 이임생 기술이사였습니다.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. 하지만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. 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. 여론의 비판의 화살은 K리그 도중 갑작스럽게 울산을 떠나게 된 홍명보 감독에게로도 향했습니다.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이렇게 작별하는 것은 원치는 않았지만은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떠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울산 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. 불투명한 절차 등 주먹구구식의 축구협회 행정력을 향해 비판 여론이 들끓면서 정 회장 퇴진 요구까지 터져나왔습니다.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정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그동안 축구협회나 대표팀과 관련해 나서지 않던 전설 박지성까지 정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.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. 축구협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비공식적으로 4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었던 정 회장은 다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 한국 축구가 혼돈에 휩싸이면서 침묵하고 있는 정 회장이 직접 등판해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